내가 사실은 네. 3일 동안 50방을 넘게 쏘았어. 벌이 나를 쏴버려서 주인도 몰라보고. 3일 동안 50방 넘게 쏘으셨다고요? 딱 10방 쏘았어요. 네,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산. 이제는 그 산을 아버지 대신 자연인이 오릅니다. 아, 여기 하나 있네, 비비큐. 여기 비비큐 있네, 여기요. 그 모양만큼이나 예쁜 이름을 가진 비비큐입니다. 어, 왜 이렇게 촉하게 이렇게 가세요? 어, 이제 비가 온게 조금 미끄럽네. 네. 아, 갑자기 비가 오네요. 이, 그니까 이게 요거, 뭐가 있다고요? 비비추야? 요거 비비추요. 학명으로는 비비추로 나와 있는데 비비추. 우리가 이쪽에서 쓸 때는 이제 제비초리라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어. 이런 걸 뜯어다가 이제 구끌이 갖고 이 끈으로 챙겨 먹었던 그런 그 나물이요. 아, 나물이에요? 우리 동생들 보내려다 이거 그마. 아. 아이고 좋다. 자, 들어보소. 비비추. 예. 또 저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네. 이거 둥글레 있네.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둥글레요? 어, 둥글레 많이 있네 여기가. 어. 이거 뿌리 한번 캐볼까? 네. 이건 목도 마르고. 네. 어, 근데 목이 마른데 둥글레를 먹어요? 어, 산에서 목 마를 때. 네. 좋아, 이거 먹어보면 아이 크네. 요 뿌리를 말려서 차로 만드는 건데요. 생으로 먹어도 시원한 맛이 날까요? 자, 한번 먹어봐봐. 네. 어우, 진짜 시원한 맛이 나네요. 갈증이 싹 가실 거니. 지금 아버지하고 사는 앵김시롱 아버지가 갈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불고 언제나 먹어도 네. 참 그 맛이 그만 고소하니 좋아. 시원하기도 하고. 자, 요거면 충분하겠네. 오, 많다. 자, 이제 캐슨 게이. 네. 아따, 한 집 쌌네. 아, 근데 재밌는데요? 재밌는가?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아이고. 승윤 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연인이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걸 왜? 산짐승이 언제 피할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아, 뭐 산짐승들이 접근을 못 하겠네. 와! 와! 야, 각설이를 하며 배우던 기술을 산에서 유용하게 써먹는데요? 아, 형님은 못하시는 게 뭐예요? 오! 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한번 해보소, 자네도. 이거 잡아갖고, 벌레가지고 네. 딱 이거 잡고, 네. 또 다시 이거 잡고, 아, 이거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어이, 잘한다. 이렇게. 어이구. 사실 이게 만약에 산짐승이 나타나면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그러지 그냥 이렇게 딱 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산짐승들은 동작을 크게 하고 있어야 저기서 멀리서 보고 아. 아따 짐승이 큰 거 있는갑다 아. 저보다 크게 보이면 오질 안 해버려 아예 그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러지, 있어야 되네요 그러지 그러지 오! 오! 이거 쌍절로 건 아니에요? 어, 이것도 누가 가르쳐주고 나 혼자서 배운 것이요. 뭐? 봉에 이어 쌍절곤까지. 야, 정말 만능 재주꾼이십니다. 오. 아니, 그런데 어째 조금... 좀... 이것도 이제 음악을 맞춰갖고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음악이 재밌네. 아, 좀 아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프긴 솔직히 아프. 그만하세요, 이제. 아이고. 영 되네, 돼. 나 요거라도 돌리고 있어야. 네. 멀리서 보고 안 온단 게. 오늘은 승윤 씨까지 함께 하니, 뭐, 산짐승들 얼씬도 못하겠네요. 자, 이제 멧돼지 나오면. 네. 자네도 같이 싸우자고, 이. 아, 예. 흥이 넘치는 자연인 덕분에 고된 산행도 수월한 느낌입니다. 이야, 이거 산딸기잖아요. 어, 산딸기. 아... 어, 먹어. 먹어. 아,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 이렇게. 새색시 볼처럼 빨간 산딸기가 풍년입니다. 새콤한 게 맛있는데요?
야,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맛있네. 산딸기도 지금 제철이요. 아. 지금 제일 좋을 때 맛있다 먹어. 아, 맛있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그야말로 새콤달콤이네요. 자연 그대로. 이거 좀 따가워 갖고 네. 저녁밥 먹을 때 같이 먹시. 아, 좋죠. 여기도 산딸기 있는데요? 와, 아, 이거? 예. 네. 아, 이거는 산딸기가 아니고, 뱀딸기라고, 아까 그 산딸기는 산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거고, 네. 이건 땅에서 나는 거야. 한번 비교를 해봐봐. 오. 아, 똑같이 생긴 게 좀 틀리지? 아. 한방명으로 삼해라고 해갖고, 그 아토피라든가, 아. 이렇게 이제 뭐 암 쪽에도 좋고,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주고, 코피가 난다든가 이럴 때 쓰는 약재로서, 한번 먹어봐요. 이건 덤덤해. 요 뱀딸기는 몸에 좋은 약초로 사용되지만 욕심을 부리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연인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사료 갖다 피곤하지? 오. 우리 저 맛있는 거 좀 따 가시야. 오, 이거 벌통 아니에요? 벌통. 어, 저 양봉. 자연인이 올해 처음 도전했다는 양봉. 늘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벌 키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데요. 나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디 주인도 몰라보고 막 쏴. 아, 막 쏜다고요? 이게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쓰고. 아, 처음 아니, 걱정하지 말고 와. 자, 이거 장갑도 끼고. 아, 네. 내가 사실은 네. 3일 동안 50박을 넘게 쏘았어. 벌이 나를 쏴버려서 주인도 몰라보고. 3일 동안 50방 넘게 쏘이셨다고요? 딱 열 방만 쏘았더니 갔다 젊은 사람 그럼 식은 얼른 오소 얼른 와. 과연 두 초보 양봉꾼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벌이 많이 들어있겠네. 꿀이 살살 핑계 벌 못 오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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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는 게 여기다가. 여기다 핑계라고. 잠깐만, 잠깐만. 저, 저, 저. 아따,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 여기다 핑계줘. 그래, 그래. 아따, 참말로. 아, 수경기 덕분에 다행히 벌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겁나 좋은 꿀이 나올 것이오. 와! 여기 봐봐, 이. 네. 이야. 이거 봐서. 원래는 왼쪽에 하얀 부분을 퍼야 하는 건데. 이야. 예, 아무데나 퍼도 꿀이 막 나오네요. 그거 벗으면 쏠 거인디? 그거 물난가? 예, 그래도 먹어야죠. 네, 그래요. 네. 자, 한, 네. 어쩐가, 맛이. 꿀 맛이네요. 아따, 나도 먹어보라니. 맛 좋네. 아, 진짜 이거. 야, 이 밖에서 사 먹는 꿀의 향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요. 우와, 우와, 꿀이. 야, 꿀이 정말 많이 들었네요. 우와. 이번엔 제대로 된 위치에서 꿀을 따는 자연인. 야, 그야말로 꿀 천지입니다. 아까는 벌이 무서웠는데 이 꿀을 보는 순간 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그렇지. 전 형님이 너무 좋아요. 아따, 꿀하냐, 너로 배도 다 예쁜마이. 아, 인사치라도 좋네, 기분이. 달콤 살벌한 순간을 겪고 귀한 꿀을 얻었습니다. 나도 쳐보라. 네. 아, 이제 겁이 나. 많이 뜻은 게 가서 묵시. 네, 이제 갈까요? 응. 자,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늦은 오후. 황씨는 뭐 하시게요? 아, 이제 저녁 먹어야지. 아, 이거 저녁으로 드시게요? 낮에는 풀로 채식을 했으니까. 네. 저녁에는 이제 고기로 단백질 보충 안 쓰겠는가. 아, 안 그래도 내심 기대는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물에 불려서. 네. 이렇게 굽어서 먹는 거예요. 낮에 산에서 캐온 둥굴레를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이거는 산에는. 네. 도마도 없고 그렇게. 네. 손으로 턱 뿜거라 갖고 여 갖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둥굴레를 잘라 꿀에 넣는 자연인. 오, 거기에 산딸기까지 넣는데요.
야,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될까요? 벌써 냄새가 진동 그러구만. 자연산 꿀이랑 둥굴레와 산딸기. 잘 됐네. 이거는 직접 뭐 개발하신 건가 봐요. 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먹어본 게 참 맛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주 해먹네. 이것도 완전 건강식이겠어요. 아, 그렇지. 건강식이 겁나 건강해. 먹고 나면. 자, 식사 전 둥굴레 산딸기를 꿀에 버무린 건강식으로 식욕을 돋워줍니다. 자, 맛 한번 볼란가? 자, 해봐봐. 오, 네. 맛있던가? 여기 요게 올해 양봉을 시작하면서부터 개발한 자연인만의 건강식인데요. 몸이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걸 먹어주면 효과가 그만이랍니다. 아까 조금 덜 식어갖고 돌발 받고 싶을 뿐이. 대충 씻어서 흙이 좀 많이 씹히긴 하는데 흙도 자연산이니까. 그래도 이게 또 영양분이 아, 있으니까 아, 좋은 것이요. 네. 요리를 해야 될게 네. 자네는 여기다가 불 좀 붙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 근데 어디 가시게요? 아, 나 잠깐 뭐 좀 따갖고란께. 아. 조금만 있어봐. 아, 네. 승윤 씨가 불을 지피는 사이 집 뒤에 나무에서 잎을 따기 시작하는 자연인. 자연산 가시뽕이라고 그 당뇨에 그렇게 좋아. 혈액순환에 좋고 고지혈증, 어혈 같은 데도 참 좋다네, 이것이. 탱글탱글하게 익은 매실까지. 자연인의 집 주변엔 없는 게 없습니다. 오. 아. 자, 점심때 만든 양념장에 가세뽕잎을 추가로 넣어주고요. 매실도 한 두 개, 네. 한 두세 개 깨갖고 여보게. 네. 네. 아,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이게 매실은 씨가 굉장히 독해. 독이 있어. 씨를 빼내고 이렇게 이제 이어야 돼. 몸에 좋은 거는 죄다 들어가 있네요. 점심 때도 또 여기 몸에 좋은 거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노봉방주까지 여기다가 넣었는데 한 10가지 들어간 거네. 10가지. 예. 오늘 저녁의 메인 재료 바로 황태인데요. 이야, 황태 잡았다. 황태가 더 커졌어요. 아유, 물에 불러놓으니까 이거 살아갈라 그러네. 조금 뒤에서 살아가버렸어 이거. 이렇게 쫙 이렇게 연진 것이. 아따, 좋다. 아따. 이제 닫아 이렇게. 아따. 물기를 조금 빼갖고. 네. 요거를 네. 내가 이제 막 그 태평양에서 잡아온 것이여. 잡아다가 쪄고 우리 여러분께 팔아 살아 가볼라 그래갖고 어디 잡아붙네. 자, 여기다가 이 네. 싹 연져갖고. 야. 감칠맛하게 착착 볼라갖고 아따 맛나겠는 그 요런 걸 때는 안에 끼고 네. 마여야 돼. 아, 듬뿍듬뿍. 듬뿍듬뿍 마여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 아, 간단히 드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말 제대로 드시네요. 그렇지. 이렇게 묵어야 네. 예, 산에서 살아도 네. 힘든지를 몰라. 아. 전국을 떠돌며 살 땐 요리와 담을 쌓았던 자연인. 산에 와서 배운 솜씨치곤 꽤 훌륭한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 약간 어렸을 때 황태를 그렇게 좋아하셨네. 산에 댕김 싫으면 이걸 꼭 가끔 이렇게 구워갖고 먹고 그랬어요. 함께 나도 이제 아버지 생각해갖고 이렇게 가끔 구워먹어. 자연인에겐 단순한 별미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짠! 기가 막히게 이거 부럽네. 기가 막혀. 와, 진짜 푸짐하다. 감사합니다. 내가 했지만 참 네. 맛있게 잘 꽂았네. 자, 한 입 먹어보소. 네, 드세요. 이렇게 또 아, 참말로 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요리를 또 맛이 와. 진짜 좋네. 야, 입에서 녹네요. 녹아. 살도 쫀쫀해가지고 씹을수록 그 양념에서 그 맛이 이렇게 배어나오는 게 아, 정말 환상적이네요. 겁나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사실 네. 산에 있다 보니 요리를 할 줄 몰라. 근데 나만의 이제 생각으로다가 황태를 갖다가 여러 가지 뜯어다 만들어 봤는데 맛이 어쩐가? 형님은 요리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네. 야, 야, 이 살통 통한 거 봐 이거. 황태구이는 가끔 가족들이 산에 오면 꼭 만들어 준다는 특별 메뉴이기도 합니다. 나가 이제 사실 이야기 할게. 나가 너보다 키가 조금 작아. 근데 아직까지 내가 키가 적다고 생각을 한 번도 없어. 어... 나는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아,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멋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만. 아니, 농담이고. 늘 유쾌하고 긍정적인 자연인, 그 원동력은 바로 자신을 이해해준 가족들입니다. 내가 좋아서 각서를 20년 떠돌아다니고 이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느 가족이 그걸 이해해줄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참 고맙고 그러지 뭐. 떨어져 있는 가족들 걱정은 안 되세요? 왜 가족인데 걱정이 안 되겠는가. 걱정은 돼도 이렇게 이제 무소식 희소식이라 잘 살 거니 하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 나 혼자 편하자고 이렇게 들어와 산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들어와 사는 것도 숙명인 것 같고 내가 여기서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저 좋은 약초나 이런 거 나물이나 뜯어갖고 가족한테 보내주고 여기서 나눠 먹고 그런 게 나한테 참 좋은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러했듯 비록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는 자연인입니다.